박정진의 인류학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뭐, 국민적 애송시라 그럴까. 뭐, 그러면서도 또 뭐 학교에 그 입시 같은 데 이제 자주 나오는 뭐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시 그 김춘수님의 그 꽃과 만해 헌용운의 그 님의 침묵을 가지고 시와 철학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김춘수의 시가 흔히 뭐 존재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의 해석에 상당히 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 드리고 오히려 그 만해 한용운의 그 님의 침묵이 존재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세계적인 철학계에서 이제 변방에 있다는 걸 드러내는 동시에 또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앞서가는 것이다. 앞서고 있다는 걸 동시에 드러냅니다. 김춘수의 꽃은 그 전자, 우리가 철학의 변방에 있다는 걸 드러내고 한용운의 님의 침묵은 우리가 철학의 첨단에 있다는 걸 드러내는 겁니다. 좀 모순되죠. 그래서 왜 그것이 그런가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김춘수의 꽃은 그 뭐 한국 전쟁 중이었죠. 52년이니까 53년에 휴전하니까 전쟁 중에 이제 현대문학에 소개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 알려졌는데 이것이 뭐 그 후에 계속 그 유명한 시가 되어서 흔히 뭐 연애시, 청춘남녀들의 연애시로도 뭐 각광을 받았는데 사실은 김춘수 씨가 이제 이 시를 쓴 이유는 연애시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오히려 그 철학의 인식론적인 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흔히 그 뭐 철학적이다 해서 이제 존재시다 이렇게 회자되어 왔습니다. 근데 그게 존재시의 의미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흔히 그 존재시라 그럴 때 이 철학적으로 이제 두 개로 갈라질 수 있어요. 존재론적 시, 존재론적 이제 온톨로지컬이라고 그러죠. 시 존재론적인 시. 이 시의 의미가 존재론적인 존재자, 자적 존재론적인 시의 의미와 존재자적 시의 의미가 동시에 있어요. 우리가 이걸 존재시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그 이제 조금 이제 문제가 있죠. 흔히 뭐 학위 논문에도 보면 김춘수 시를 존재론적인 시, 온톨로지컬 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학위. 그런 학위 논문이 부지기수예요. 근데 이것은 그 우리가 철학, 세계 철학의 변방에 있다는 걸 바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 이제 뭐 박사학위 논문 같은 데서도 뭐 이렇게 나오고 흔히 뭐 또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어요. 근데 김춘수 시는 한마디로 말하면 존재론적인 시의 의미에서 존재시가 아닙니다. 존재자적인 의미에서 이제 존재시죠. 근데 그렇게 말하면 이 존재시라는 말을 이제 사실 사용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 오늘날 철학계의 존재라는 것은 이 1번 경우하고 이렇게 연결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 김춘수 씨가 이제 이 시를 쓸 때도 철학적, 뭐 인식론적 시다 이래가지고 그 존재시라고 이렇게 이제 말했는데 인식론적인 시가 바로 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그 사람들이 또는 뭐 전문가들이 뭐 시평론가들이 뭐또 문학 박사들이 이
존재론적과 존재자적인 구분을 못 해가지고 이 존재자적인 의미를 맞는데 마치 존재론적인 의미에 존재시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 근데 이런 관점은 이제 그 김수식의 시 자체를 보면 이제 많이 드러납니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이렇게 재미있죠. 여기에 등장하는 게 이제 그 이름입니다. 이름. 제일 처음에 등 이름. 이름과 몸짓이 있죠. 이름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존재자적인 것과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몸짓은 바로 존재론적인 것과 연결된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거꾸로 쓰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이름을 붙이는 것은 어떤 철학적인 의미의 인식론적인 의미지만은 그게 오늘날 이미 존재가 아니에요. 존재자죠. 이름을 붙이는 것은 그 명사하면서 그것을 규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규정하는 거. 규정하는 일종의 관념이죠. 그게 존재가 아니야. 사실은 존재자야. 이게 이제 존재자죠. 이름은 존재자고 몸짓이 존재야. 이름은 거꾸로죠. 이름을 부르기 전에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는 이름을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이름을. 내가 붙인 이름을 강조하죠. 그게 존재론이 아니죠. 존재론적인 게 아닌 건데 마치 이게 존재론적인 것처럼 돼 있다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때 꽃도 우리가 뭐 개나리, 뭐 나팔꽃 이런 구체적인 꽃이 아니야. 꽃이라는 관념이야, 관념. 관념이죠. 우리가 꽃이라 그러니까, 아, 뭐, 흔히 이거 연상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꽃을 연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 꽃이라는 건 관념이란 말이에요, 관념. 그래서 이 전체 이 둘째 연까지를 보면 완전히 이것은 하나의 그 관념에 불과한 거란 말이야. 존재가 아니야, 존재자야. 근데 이때까지 계속 그, 시단에서도 그렇고, 그 입시에서도 존재론적인 시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건 약간 혼동을 할 가능성은 많아요. 이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거의 다 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름과, 이름, 꽃, 이 하나의 그 관념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구체적인 게 아니죠. 그래서 그, 이게 이제 존재론적인 게 아니고 존재자적인 이제 시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는 빛깔과 향기. 그죠? 이름과 대칭적인 빛깔과 향기죠. 말하자면 빛깔과 향기, 여기 존재, 여기 빛깔과 향기. 향기 이 자체가 존재란 말이야. 빛깔과 향기. 이것은 빛깔과 향기는 관념이 아니죠. 빛깔과 향기는 관념이 아니에요. 구체야, 구체. 이 구체가 바로 존재란 말이야. 근데 그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이름을 또 강조해야. 그 존재자적인 시야. 존재론적인 시가 아니란 말이야. 완전히 거꾸로 하고 있는 거죠. 마치 그 이제 김수식 처음 쓸 때는 철학적 인식론적 시라 했는데 그 말은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인식을, 일반적 인식을 이제 그 약간 거꾸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본인도 보면 약간 그 철학의 주변부에 있는 우리나라로서, 정확하게 이게 인식을 못한 것 같아. 못하고, 그 약간 엉거주춤하게 있었단 말이야. 뭐 계속 그, 각광을 받고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존재론적인 시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얘기 드리는 겁니다. 존재는 오히려 몸짓이나 빛깔이나 향기가 존재야. 이름은 존재자야, 존재자. 존재자. 마치 내가 박정진인데 박정진이라는 이름은 존재자야.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 실체를 갖고 있는 지금 나, 움직이는 나는 존재란 말이야.
그래서 이름과 꽃이라는 건 관념이야, 관념. 존재자인데 마치 이게 매우 존재론적인 시라고 해서 또 더구나 그 뭐 굉장히 철학적인 시처럼 됐어요. 근데 본래의 존재자적인 의미에서 존재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미 세계 철학계의 그 동향이 바뀐 거야. 그걸 이제 모르고 아직까지도 이제 우리가 이제 김춘수 시를 이제 존재론적인 시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제일 마지막 년에 보면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고 싶다. 이때 처음 발표할 때는 또 눈짓도 아니야.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하나의 의미. 의미가 뭡니까? 의미가 일종의 뭐 이게 관념이죠. 관념. 근데 이것이 왜 눈짓이 됐냐? 이게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의미라고 했을 때는 그 철학적인 입장에서, 인식론적인 입장에서 이제 의미라 했는데 자꾸 이게 존재론의 추이가 달라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관념은 존재자고 눈짓은 뭡니까? 이 존재야. 내가 눈짓을 하는 것은 그 내 몸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내 몸에 눈이 짓하는 거 아닙니까? 일종의 퍼포먼스야. 행위야. 근데 의미는 존재자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데는 이 양반이 그래도 그 철학적인 사고를 많이 했으니까 원래의 의미를 자꾸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거든요. 존재론을 이해하고 보니까. 그래서 의미를 눈짓으로 바꿨다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이 전체적인 그 과정으로 봤을 때 그 뭐 거의 확실하죠. 그렇게 김춘수의 꽃은 존재론적인 시가 아니라는 거죠. 존재자적인 시라는 거죠. 이름을 우선한다. 이름을. 이름은 존재가 아니야. 이게 그 우리나라의 철학 현실, 문학 현실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와 이제 반대되는 게 또 재밌어요. 이거는 또 우리나라가 세계적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앞서가는 나라야. 여러분 뭐 김춘수의 꽃과 한용운의 님의 침묵이 이제 그 입학 시험이 있는데 시험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한용운의 님의 침묵이야말로 존재론적인 시야. 근데 이게 이제 님의 침묵이 1926년이잖아요. 1926년에 그 발표가 됐어요. 님의 침묵이 시집이 나왔어. 근데 이게 보면 1926년에 시집이 나왔다는 건 막 일종의 철학사적으로 시지만은 놀라운 사건이에요. 놀라운 사건. 예를 들면 그 이제 그 한용운 만에 한용운이 그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 이제 인도의 시성이라고 하면 라빈드라나도 타고올입니다. 그래서 그 1913년에 그 시집이 그 시집이 출간되고 1년 만에 그 노벨 문학상을 받죠.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결국 이제 불교적인 세계, 인도 이제 인도의 뭐 시성이라 하잖아요. 불교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인데 예를 들면 님의 침묵이 1926년에 나왔단 말이에요. 1926년에 발표됩니다. 근데 세계적인 이제 그 존재론 철학자인 그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이, 존재와 시간이라는 이 책이, 이게 뭐 현대 철학의 분수령적인 책이죠. 이게 1927년에 나왔어요. 27년에 나왔어. 그러니까 1년 차이. 근데 이게 이제 존재론적인 시거든요.
시란 말이야. 존재는 이 시. 1년 차이로 이 시가 나와서. 물론 이제 님의 침묵은 뭐 철학적으로 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러한 그 철학적 사고를 갖고 시를 다 발표했단 말이야. 존재는 이 시. 이 속에는 또 어떤 작품이 나면 뭐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라는. 알 수 없어요라는 게 이게 뭐 흔히 그 얘기하자면 나는 알 수 없다. I know nothing이죠, 그죠? 나는 무엇을 알 수 없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이거는 바로 이제 존재를 이야기하는, 철학적으로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놀랍게도 님의 침묵과 알 수 없소를, 님의 침묵이라는 그 표제 그 시집에 알 수 없어요. 뭐 등등 다른 이제 작품들이 많이 실려 있어요. 근데 그 전반적으로 관통하는 의미는 존재론적이에요. 존재론이란 말이에요. 님의 침묵 같은 경우에도 침묵이 뭡니까, 이게? 침묵이 사실 존재거든요, 존재. 님이라는 건 사실 이게 존재자야, 존재자. 물론 이제 존재자 같은 경우에 인간이 대체로 그랬잖아요. 나라는 게 있으면 나보다 좀 높은 데 있는 사람은 뭡니까? 님자를 붙여요. 하느님, 좀 이제 높은 데, 하느님. 선생님,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높은 마음에 붙이고 이제 자기와 같이 가면 뭡니까? 님이 아니고 남이라 이게 너를 나타내잖아요. 이런 이제 그 나를 통해서도 이제 이런 그 약간 이중성이죠. 나 자체가 이중적이죠. 그러나 어쨌든 나와 남은 동시에 이게 다 존재자야. 존재자. 나든 남이든 다 존재자야. 어떤 지칭하는 거니까.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이 시 님의 침묵 속에 이래 보면 님은 가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모십니다. 이렇게 쭉 이제 전개되죠. 전개되는데 그 아주 화려해. 시가 굉장히 화려해. 사실은 어떤 점에서 매우 화려한 겁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기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이게 결국은 말이죠. 이 침묵이란 말이 이제 굉장히 뭐 중요한 말이고 한데 결국은 그 시의 전체가 결국은 님의 침묵이거든요. 침묵. 일종의 뭐 침묵의 뭐 소리 같은 걸 이제 떠올리게 하는 거죠. 소리. 이게 이제 존재의 세계죠.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참 놀라운 게, 김춘수의 꽃은 시대적인 그 추위, 철학적 하나의 그 추위를 따라가지 못한 하나의 사례고, 한용우는 또 뭐, 거의 뭐, 오히려 뭐, 횟수로 보면 빠르죠. 님의 침묵이. 1년 빠르잖아요. 님의 침묵이 1926년이고 존재와 시간이란 하이데거의 철학서가 1927년에 나왔으니까 1년 빠르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여기는 이게 한용운 그 만해 한용운의 입장이 이제 불자잖아요. 스님이잖아. 스님이니까 이제 불교적인 세계, 특히 선불교적인 세계에 익숙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그 존재론을 알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존재론이라는 걸 한마디로 동양의 불교, 특히 선불교, 나 그 무사상을 서양이 도입해가지고 철학한 거거든요. 철학화. 그래서 우리 뭐 스님이고 하니까 그 축중하신 분이니까 이걸 다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 좀 역설적이게도 한국 그 시단의 대표적인 시면서 또 대표적인 그 시험 출제에 나오는 두 시가
이제 그 입장이 이제 반대라 그럴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영훈의 시를 존재론 시라고 말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근데 한영훈의 시야말로 하이데거보다 사실 발행년도로 보면 1년이 빠르게 세상에 등장한 시인 거죠. 근데 그 영향이 스님이었고 타골, 인도의 타골의 영향을 크게 입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시를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 보면 이제 제일 마지막에 보면 아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그래서 그 침묵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 침묵이야말로 그 들리지 않는 소리거든요. 침묵. 그 말을 하면 이미 존재의 자야. 그 말을 하지 않는 말이 없는 세계, 자연 그 자체가 존재라는 것을 침묵이라는 말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아마 세계적으로도 존재론 시라는 게 뭐 여러 있습니다. 그 독일 같은 경우 헬더린의 시 같은 게 이제 굉장히 존재론 시에 해당되는데 아마 내 생각에는 뭐 한영훈의 님의 침묵이 아주 티피컬한 상징적인 존재론 시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영훈의 그 님의 침묵이나 알 수 없어요 이런 것이 사실은 철학적 존재론을 시어로 표현한 시로 표현한 존재론 시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반대로 김춘수의 꽃은 존재론적인 시라기보다는 존재자적인 시 말이 그게 흔히 말하면 이제 현상학적인 존재론의 세계이면서 현상학적인 시에 불과한 거야. 그래서 그 이게 어떤 면에서는 두 시가 좀 역전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존재론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역전되어야 이제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철학과 시와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좀 하기 위해서 두 시를 예를 들었는데 철학은 매우 철학적인 것은 뭐 논리적이면서 기계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 언어는 논리적이고 기계적인 언어도 있지만은 시적 언어가 많습니다. 우리 그 흔히 말하는 굉장히 시적 그 경구나 시어가 많습니다. 일상 언어는 기계 언어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논리적인 언어만 있는 게 아니고 시적 언어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철학이 논리적 실정주의를 그 지향해가지고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일상 언어 연구로 들어가게 된 것은 바로 시적 언어, 일상 언어 속에 숨어 있는 시적 언어의 그 상징이나 이미지를 얻기 위한 겁니다. 이게 전부 시적 언어는 언유적 언어죠. 논리적 언어는 환유적 언어이면서 과학에서 빛을 본다면 언유적 언어는 예술에서 빛을 봅니다. 시. 이게 다 예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논리적 언어는 흔히 그 이 환유라는 게 메토님이라는 게 환유입니다. 환유의 메토님이 NYMY, 그 님이라는 것은 본래 이름을 뜻합니다. 이름. 네임을 뜻하는 거야. 아까 김춘수의 시가 이름을 중시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존재론 시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반대로 메타포라는 것은 메토나 메타 이거는 같은 겁니다만 뒤에 포라는 것은 폰, 소리, 존재의 침묵, 소리라는 것은 어떤 말을 딱 명시적으로 지시적으로 명시적으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소리가 그냥 바람이 불고 그죠? 새가 울고 이런 거죠. 새가 노래하고 그런 거죠. 그죠? 그거는 일종의 그 소리인데 소리를 치중하면 그게 시가 되는 거죠. 시가. 그래서 그게 이제 흔히 그걸 뭐 소리라고도 하지만은 한용운의 님의 침묵과 비교를 하면 존재의 이제 침묵, 존재의 침묵에 이제 침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놀랍게도 한용운의 그 님의 침묵은 가장 강렬한 1926년에 나온 세계적인 존재론적 시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대비해서 김춘수의 꽃은 존재론적인 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이제 구분해야 우리가 이제 시와 철학에서 무엇이 시고 무엇이 철학이고 시와 철학이 어떻게 교차하는가를 확실히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러한 부분에 시와 철학의 관계와 관련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좀 그 애매모호했다. 구분하는 철학적 힘이 이제 약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 어떤 일반에게도 또는 뭐 입시에 출제에서도 좀 그 일종의 명심을 해가지고 한 단계 다른 이 시와 철학의 관계로 우리 문화가 넘어가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이상 그 김춘수님의 그 꽃과 한용운님의 침묵을 대비하면서 무엇이 존재고 무엇이 존재자인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